N번방 최초 기술자이자 대화병 갓갓 문형욱의 얼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. 문 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준비된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. 경북의 4월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역에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국군체육부대 프로축구단 상부가 올해를 끝으로 10년간 연고지였던 상주를 떠납니다. 상주시는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.